구해줘야지. 예솔이랑 나 네가 구해야지. 우리 이제 너밖에 없는데 재준아. 나 오빠 사랑해. 그래서 아무것도 들키고 싶지 않아. 상자 안에 든 것들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거고 우리 연인으로 2년, 부부로 10년, 그렇게 12년이야. 연애는 뺀다 쳐도 10번은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줘야지. 이렇게 밝히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른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하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 이것도 초록색이지? 아, 빨간색이구나. 하의 손, 엄마 봐. 이게 무슨 색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비싼 거란 거야. 국내에 몇 개 없네. 더 중요한 건 그게 몇 개가 있든 넌 다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세상에 어떤 가격표도 색깔로 표시되지가 않아. 숫자로 표시되지. 엄마 말 알았어? 아빠한텐 비밀이지. 뭐 하나 물어볼게. 어? 예솔이 담임이 친구야? 마음에 안 든다는 담임이 그 친구야? 참관 수업 갔었다며? 들었어. 아, 걔가 날 좀 오해했더라고. 봐서 알겠지만 나랑은 좀 과가 다르잖아. 우리 대화로 잘 풀었는데? 왜? 뭐라고 해? 뭐라고 했어야 하는구나. 대화를 어떻게 풀었는데? 전에 그랬지. 예솔이 담임이 미친년이라고. 예솔이한테 해킬 수도 있단 뜻이야? 그래서 유학 얘기 꺼낸 거야? 오빠, 우리 연인으로 2년, 부부로 10년, 그렇게 12년이야. 연애는 뺀다 쳐도 10번은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줘야지. 뭘 바로 이렇게 다 그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든 듣게 되든 그러지 마, 오빠. 오빠 뭔가를 선택할 때 A와 B 중에 늘 더 반짝이는 거 고르잖아, 미학적으로. 우리 결혼도 그중 하나고. 오빠 내 몸, 내 목소리, 내가 하는 농담, 내 조건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열지 말아야 할 상자는 열지 말라고. 나 오빠 사랑해. 그래서 아무것도 들키고 싶지 않아. 상자 안에 든 것들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거고 우리 예솔이도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나랑 예솔이 지금처럼 계속 반짝이게 해줘. 어? 부탁이야. 이 상자는 반짝이지 않아, 오빠. 딱 한 번만 물을게. 네가 대답 안 하면 다른 곳에 묻게 될 거야. 살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괴롭힌 적 있어? 폭언이나 혹은 폭행한 적 있어? 기어이 여는구나, 상자를. 문 선생이 뭘 잘못했길래 그랬어? 뭘 잘못해야 돼? 뭐라고? 괴롭혔다는 건 그년 얘기고. 그냥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먼저 갈 테니까 별만큼 보고 와. 여기서 오빠를 마주쳐서 실망한 건 나야. 오빠가 아니라. 근데 말이다, 내가 최근에 아주 비싼 ASMR 하나를 샀거든?
너지? 명호랑 마지막으로 본 거. 시에스타에서. 그날 진짜 녹음을 했어, 그 새끼가? 아, 그거구나. 최혜정이 진 게. 내용이 뭔데? 다소 충격적. 아, 씨발 연진아! 그래서 어떡할 건데! 나 예솔이 엄마잖아. 네 딸, 예솔이 엄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어떡할 거냐고. 구해줘야지. 예솔이랑 나 네가 구해야지. 우리 이제 너밖에 없는데, 재준아. 정확하게 얘기해. 성명은 어떻게 한 거야? 사고였어. 처리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거 분명 문동은 짓이야. 문동으로 돕는 의사가 하나 있는데 서울 주병은 아들이야. 거기 걔 진짜 있잖아! 주병은? 나 지금 제대로 꼬였어. 예솔이랑 갈게. 너한테 갈게, 재준아. 어? 우리 예솔이 살인자 딸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그날 너랑 같이 있었던 거야. 맞지? 그렇구나. 그럼 우린 또 엄청 야했겠네. 그치?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학폭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그 유족에게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유족의 일방적인 주장과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던 사이였어서 이런 사실까지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그게 사실입니까? 증명 가능하십니까? 사건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임신 중이었던 그 친구는 자살을 선택했고 저는 고인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주고 싶어서 자만을 이렇게 밝히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른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요. 박윤진 따라붙어. 난 사건 조서 쪽 알아볼게. 이게 사실이면 박윤진 억울하겠는데? 확실해? 알았어. 따라붙어. 그리고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잘못한 게 없어? 전혀. 네 인생이 나 때문에 지옥이라고? 지랄하지 마.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넌 외려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 덕에 선생도 되고 이학 물고 팔자 바꿀 동기 만들어준 게 죄야? 용서? 누가 누굴.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내가 널 죽여버리든 삶아버리든 내가 네 년을 상대할 고데기를 다시 찾을 거니까. 꺼져. 힐면 고맙네. 일말의 죄책감까지 싹 없애줘서. 사실 그런 얼굴 보니까 좋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고
거둥거리는 지금 네 얼굴. 그리고 넌 방금 네 남편이 준 마지막 기회도 날렸어.